안녕하세요. 갱일입니다. 요즘 이케아 제품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이케아 구경하다 보면 조금 생소한 제품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빌리, 네스나, 트리실 등 이게 무슨 말이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읽기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이케아의 제품 명칭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케아라는 브랜드는 설립자가 자신의 이름인 잉바르 캄프라드의 앞글자와 스웨덴의 그의 가정 농장 이름인 엘름타리드, 그리고 고향인 아군나리드의 앞글자를 따서 이케아라는 명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케아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제품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케아 창립자가 난독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기한테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제품명에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상품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파, 책장, 문 손잡이에는 스웨덴 지명을 사용하고요. 다이닝 테이블, 의자는 핀란드 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침대 옆에 놓는 협탁, 옷등을 넣어두는 서랍장인 트리실은 노르웨이의 작은 도시 이름이고요. 네스나라고 하는 협탁이 있는데요. 노르웨이 지방 도시 이름을 따 네스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케아의 대표적인 시리즈 중 하나인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입니다. 두 번째로 의자와 책장, 책상의 명칭에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 설악가구인 헬메르는 스웨덴의 남자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베스트셀러 제품인 빌리도 남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영화 중에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도 빌리네요. 세 번째로 커튼과 천의 제품명에는 여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케아의 커튼 중에 마틸다, 테레시아, 보리힐드 등의 이름이 있는데요. 모두 여자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영화 레옹의 여자 주인공 이름도 마틸다네요. 우리도 유명한 가게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진순자 김밥, 충무김밥, 장충동 족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조명에는 음악 용어, 화학 용어, 계절 등의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조명 중 오르스티드는 계절이라는 뜻이 있고요. 스탠드나 독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바로메테르는 기압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포니는 노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욕실 용품에는 강, 호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욕실 용품 중 3종 칼라로 구성된 바디퍼프인 오비오는 스웨덴의 수로 이름이고요. 유리 닦이로 제격이죠. 1,500원으로 착한 가격을 하고 있는 릴락에는 스웨덴의 호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용품 시리즈인 티스캔도 스웨덴의 호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제품에는 포유류, 조류, 형용사 등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침대 중에 스니글라르는 스웨덴 말로 달팽이라는 뜻이 있고요. 미가는 모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 아기가 달팽이 위에서 자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어린이 가구 중 부승에는 개구장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스베르타는 검둥오리라는 뜻이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부엌놀이 장난감 둑틱은 건강한이라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케아의 특이하고 신기한 상품명 짓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자기 나라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